있습니다. 지난 1일부터 시작된 DMC 페스티벌이 상암 문화광장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. 지난 토요일에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, 코리안 뮤직웨이브 공연이 있었습니다. 출동한다는 소식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. 아, 지금 이 뜨거운 열기 느껴지시나요? 방탄소년단 화이팅! 방탄소년단. 어떤 일로 오셨어요? K-POP의 주역들이 출동하는 만큼 많은 팬들이 축제를 찾았는데요. 아빠가 회사에서 이렇게 받아와서 친구들 모아서. 아이들 때문에. 아이들 위해서. 가족분하고 잠깐 달려나요. 아 그래요? 제스페스 티켓도 구하셨어요? 티켓은 못 구했어요. 어떻게 못 구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바깥에서 구경하려고 했어요. 드디어 화려한 폭죽과 함께 기다리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. 세계 최고의 한류 문화 축제 2016 DMC 페스티벌. 무대에 오르는 K-POP 전사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.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투아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DMC 페스티벌에 왔는데요. 큰 페스티벌인 만큼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. 투아 화이팅! 네,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주니어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이어 상큼발랄한 트와이스의 사랑스러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. 한류 스타들의 무대답게 외국인 관객들도 많이 보였는데요.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DMC 페스티벌. 그리고 제가 가장 기다리고 기다렸던 무대가 시작됐는데요. 대세 아이돌 AOA와 최고의 걸그룹이라고 손꼽히는 소녀시대. 아, 그저 바라만 보았는데도 심장이 떨리더라고요. 예쁘네요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페스티벌 하면 빠질 수 없는 한 가지, 바로 락스피릿. 국내 최정상의 밴드들이 펼치는 화려한 락 페스티벌이 그 다음날 열렸습니다. 흔치 않은 도심 속 락 공연과 함께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참여형 라이브 무대가 이어졌는데요. 상암에 찾은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을 선사했다고 합니다. 20대가 된 것 같아요. 너무나 즐거웠어요. 아주 열정 확 쏟았습니다. 락스피릿! 락스피릿!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16 DMC 페스티벌. 다채로운 축제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요. 함께 즐겨보시는 건.